체육교육학과 2학년 학생, 권순명 스포츠 지도학과 2학년 학생입니다. 단수만은 단국대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재민 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 1학년 학생이고요. 정태건 단국대학교 스포츠공영 3학년 학생입니다. 김지한 선수도 94년생 스포츠경영 3학년 학생이고요. 이해동 선수는 네 스포츠경영 2학년 학생입니다. 연세대학교와 단스마 단국대학교 연세대학교의 경기거든요. 네. 이 두 팀이 지금 대학리그에서도 엘리트 대학리그에서 상당히 접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건 또 이제 그 생활체육반 예, 연세대와 단국대의 또 일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강전에서도 단국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또 연세대학교는 우승준 선수라는 예, 좀 생활체육에서 유명한 예, 또 가드 선수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네요. 어머님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예. 금보라 선생님이신데요. 네. 네네네. 제가 네, 우승준 선수의 동생이랑 안면이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좋으시겠습니다. 그 친구 또 연기하는 친구인데.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래요. 네.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아서. 아, 네. 아 지금 나온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 선수가 우승준 선수거든요. 굉장히 외모도 예. 수려하고 네. 저희 카메라 감독님과도 친분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슛도 예. 굉장히 좋고 석점 네네네. 슛 컨테스트에서는 한 개도 넣지 못했는데. 아, 네. 운동 좀 쉬어서 그런지. 아 이미지 구겼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미지 좀 구겼네요. 안타깝게. 하지만 뭐 굉장히 탄력이 좋고 농구 센스가 좋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에서 자신의 진가를 또 발휘할 것 같고요. 네. 연세대학교도 뭐 앞선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를 좀 더 여유 있게 임할 수 있지 않나. 왠지 예, 풍기는 아우라는 단스마에 비해서 연세대학교가 그렇죠. 네. 이 경기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21점을 먼저 선취를 하면 분명히 네.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농구가 각본 없는 드라마긴 하지만 이 경기 살짝 한번 그쪽으로 좀 살짝 예상을 해봐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3x3가 21점, 10분의 경기 시간이 있습니다만 21점을 네. 선취하게 된다면 네. 또 경기가 그 자리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를 또 이번 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활약 한번 기대해보도록 그렇죠. 하고요. 예. 30초가 지나면 예, 또 경기가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스마 역시 하지만 조금 이번 경기를 통해서 또 강호를 꺾는다. 네. 이렇게 한다면 또 이제 또 즐거운 추억으로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양팀 선수들이 코트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코인 던지기를 통해서 그렇죠. 예. 코인 던지기. 네. 네. 농구에서 흔히 들어보지 못한 예. 재밌는 단어죠. 그렇죠. 네. 네. 양팀의 선공권. 네. 선공권은 이제 주심과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스마 학생들도 굉장히 핸섬하게 그렇죠. 농구하는 친구들이 다들 한 외모하죠. 그렇죠. 농구라는 네. 운동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 옛날 뭐 대학 농구 오빠 부대를 물고 다녔었던 아, 우승준 선수죠? 네. 시작과 함께 네. 외곽 슛을 터뜨리고 그렇죠. 아까 3점 대학교. 슛 때 한풀이를 하듯이 네. 바로 예. 외곽에서 이번에는 원포인트 골밑 풋백 성공시킵니다. 예, 그렇죠. 지금 3-0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경기 시작과 왠지, 함께 네, 게임이 또 좀 단스마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네. 일단, 외곽 쪽에서 예, 일단 좀 사이즈가 좀 차이가 기본적으로 이제 네. 뭐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키가 네. 좀 큰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연세대학교 선수를 풍기는 아우라가 우리가 상금 먹으러 왔다. 예,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오승준 선수죠. 그렇죠. 페넌트레이션 네.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어쨌든 단스마 선수들도 예, 지금 열심히 떠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줄곧 찾고 그쵸, 있는데요. 예, 압박 수비가 상당하죠. 연세대학교 선수들도 이번 경기를 빨리 끝내겠다 이런 그렇죠, 의지가 예. 보이고 있습니다. 좀 몸 푸는 경기를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예, 의지가 좀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으로 앞세 나가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 모바일 패스 가로챘습니다. 외곽 쪽으로 오승준 다시 한번 이번엔 외곽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그렇죠. 가볍게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자신이 직접 성공시켰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엔 라인 크로스였고요.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어쨌든 예, 일단 뭐 붙어보니 뭐 저희가 추첨을 했는데요. 붙어보니 네.
지금 연세대학교가 예, 당국대학교에 상당히 전력이 엄청 예, 멋진 플레이로 그렇죠. 네. 다시 한번 포인트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경기를 지금 11시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어떤 그 실력이 상당히 좀 뛰어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선수들과는 확실히 좀 차별화된 그렇죠. 일단 뭐 경기력을 뭐 보여주고 있고요. 흔히 얘기하는 엘리트 선수라고 예,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예, 선수들이 지금 예, 또 기본기나 뭐 신장이나 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탁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로챘고요. 오승준 외곽에서 영거퍼. 오승준 선수는 한풀이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뭐 약간 실망하신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한편슈트에서 네. 예,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었는데 또 한 골도 못 넣으면서 결선에 못 나갔거든요. 상금도 양말을 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타깝네요. 네. 그 양말을 신고 있지는 네.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분풀이 하듯이 지금 계속 던지고 있죠. 다시 한번 탑에서 네. 2점 선고.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점수 차이가 지금 네, 네.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네. 13점 차. 네. 단수만 선수들도 빨리 첫 번째 포인트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오른쪽 내줬습니다. 시클락에 걸리면서 네. 공격권은 연세대학교로 넘어갑니다. 네, 어쨌든 단수만 선수들이 뭐 연습량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예, 조금 정리를 한다면 예, 좀 정리해서 예, 수비치를 정리 조금씩만 하면 네. 골밑 돼서 이제, 네. 이제 연세대 선수들이 전력 파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편하게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말 뭐 가볍게 뛴다 네. 이런 느낌을 그렇죠. 받고 있고요. 또 지금 뭐 한 선수는 뭐 5번 혹은 뭐 엘리트 체육에서 엘리트 농구에서 얘기하는 5번에 가까운 성향이긴 하지만 네. 일단 뛸 줄 아는 선수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예 어떤 지금 예 지금 오승준이라는 가드와 그리고 신장이 좋은 예 두 파워포드 선수들이 지금 게임에 임하면서 너무나 좋은 지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3x3에서 뭐 가장 최적화된 뭐 포지션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네.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예 볼케노라는 예 그 최대 동아리 선수로 구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 팀이 어쨌든 생활체육에서 항상 생활체육 대학생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4강 이상을 나가는 팀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능력이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곽에서 오승준 계속해서 그렇죠. 집어넣고 있습니다. 19점 이제 네. 게임 포인트까지는 단 2 포인트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벤치에서 네.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렇죠. 제스처를 보여줬었고요. 네, 최소 경기 최소 시간 경기로 어쩌면 과연 5분 안에 경기를 끝낼 그렇죠. 수 있을까요? 오승준 넣으면, 예, 오승준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번에 오승준이 왼쪽입니다. 네, 그렇죠. 커팅 예, 스크린 플레이 좋았고요. 예, 노력 패스 그렇죠. 골 밑에서 도전 예, 이건 뭐 세미 피켄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예, 피켄롤 게임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연세대가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면서 예 전력을 자랑하면서 예 지금 1점만 더 추가하면 예 게임이 끝나는 예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연세대학교와 단스막 네. 연세대학교가 기존에 보여줬었던 자신들의 공격력을 10분 발휘하면서 네. 이번 경기 손쉽게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죠. 예 뭐 제가 무슨 촉이 있었는지 앞서서 그냥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3x3라는 종목에 잘 맞는 선수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았고 그렇죠. 반면에 네. 당국대학 단스만 선수들은 조금 신장이 작아 보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 경기 결과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맞았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네. 43초가 그렇죠. 시간이 진행이 됐었고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이벤트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네, 치어 팀의 치어 공연도 있고, 예. 뭐 조성원 감독도 계속해서 예. 보이고 있는 것으로 네. 봐서 조성원을 이겨라 뒤에 놓고 계십니다. 조성원을 이겨라. 네. 네. 라는 3점슛 이벤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3점슛을 잘 넣었던 그렇죠. 슈터였는데요. 네. 저희는 잠시 후 다음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예. 금보라.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즐거운 추억으로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양팀 선수들이 코트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코인 던지기를 통해서 그렇죠. 코인 던지기. 네. 네. 농구에서 실은 들어보지 못하는 재밌는 단어죠. 그렇죠. 네. 양팀의 선공권. 네. 선공권은 주신과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스마 학생들도 굉장히 핸섬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다들 외모하죠. 그렇죠. 공부란 운동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 그대로 옛날 뭐 대한공부 오빠 부대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차별화된 그렇죠. 일단 뭐 경기력을 보여주고
본인이 얘기하는 엘리트 선수라고 예. 양말을 신고 있지는 예.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돈프리 하듯이 지금 계속 던지고 있죠. 다시 한번 탑에서 또 지금 뭐 한 선수는 뭐 5번 혹은 뭐 엘리트 체육에서 엘리트 연구에서 얘기하는 5번에 가까운 성향이긴 하지만 네. 일단 팀이 어쨌든 생활체육에서 항상 생활체육 대학생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4강 이상은 나가는 데 다스만 선수들은 조금 시장이 작아 보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 여기는 KB 국민의